아파트 경비실 추모장 앞에 시민사회단체가 모였습니다. 경비노동자 이만수 열사 추모사업회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아파트 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등이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한 겁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내 기자회견을 반대하며 시민단체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기자회견은 아파트 단지 밖에서 진행됐습니다. 추모 모임은 지난 2014년 아파트 경비원의 극단적 선택이 6년 만에 다시 주민 폭언과 갑질로 이어지고 있다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정말 아직까지 이런 분신 아파트에서 노동자들한테 갑질한다는 자체가 정말 원망스럽고 한심스럽습니다. 자기들 삶은 자살을 얼마나 잘 살고 노동자들도 다 집 있고 가정 있고 자기 못찾게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가해자 사과는 물론 진상조사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제도적 보호 등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안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폭력 사건으로만 치부될 것이 아니라 경비 노동자들의 어떤 근로 조건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또한 어떤 인권에 노동권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강북경찰서는 가해자 A씨의 출국 금지를 검찰에 요청하고 이번 주 중으로 조사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당초 추모 시기는 유가족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가해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고인의 발인을 14일로 연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지역대책위원회는 경비원에 대한 주민의 폭행과 폭언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경비노동자 일자리 법제도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노동행정관청이 즉각적인 근로감독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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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 강혜진입니다.